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1 공통영어 교과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될 보현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천재의 레슨 1, Opening a New Chapter, 새로운 과를 열다에 들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새로운 과, 1과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도 지금 이제 고1 처음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교과서 1과의 제목과 내용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 넘어가 볼게요. 본문 제목은 A Secret Mentor in a Locker입니다. 그래서 락커라고 하면 여러분 학교에다 사물함 있잖아요, 그쵸? 그 사물함에 있는 비밀 멘토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럼 바로 해석해 볼게요. I felt nervous. 나는 긴장했고 and worried. 그리고 걱정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felt가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이형식으로 네,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뒤에 보어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쓸수 있죠. 근데 누구는 못 써요? 네, 부사는 절대 쓸수 없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쓰이는 감각 동사들 대표적으로 look이라든지 sound, 아니면 뭐 taste, 그럼 여기 나온 feel 정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Because I was about to jump, be about to 동사 원형입니다. 예, 그래서 뛰어들 막 뛰어들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into a completely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All my best friends, 내 가장 친한 친구들과 and I, 나는요, had hope. 희망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이 나왔기 때문에 대과거로 had PP 사용해 줬네요. 그쵸?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같은 학교에 가는 것을요. But, 그러나, I was the only one. 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world? 다른 것. 여기서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학교를 말하죠. 네, 그래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된 유일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때의 who는 관계대명사로 뒤에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다. 다시 말해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who부터 가로 묶어서 문장 끝까지 가로 닫고 앞에 있는 선행사 one을 꾸며주는 거죠. 다음에 I was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If I could adapt,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요.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사용되는 접속사로 명사절 이끌어줍니다. 네. 그래서 if도 그렇고요. if도 그렇고 접속사 whether도 그렇고요. 접속사라서 뒤에 이렇게 완전한 절 나온 다음에 얘네들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면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if는 whether로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요. To the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라고 했고요. 이때 adapt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dapt가 적응하다라는 뜻이고 adopt, o로 바꿨어요. 이렇게 쓰면 채택하다, 각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스펠링, 여기 얘는 O고요. 얘는 A인 거. 요것만 다른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어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I
was on the phone. 나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On the phone. 통화 중이었습니다.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till late. 늦게까지. We talk about.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bout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인데요. What과 like 같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what은 무엇이지만 문장 끝에 like와 만나면 어떨지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what과 like를 둘이 만나면 how처럼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떨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would be like 어떨지입니다. 그래서 and I hardly slept. hardly 하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부정어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at은 부정어를 강조할 때 쓰는 I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 처음 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학교 처음 갈 때의 주인공의 심리를 조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앞서서 학교 가기 전날 밤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 가야 할 날 아침이 된 거예요. I got up late, 나 늦게 일어났어요. And was late for school, 그래서 학교에 늦었죠. The homeroom teacher, 담임선생님이에요. 담임선생님이 look very strict. 여기도 2형식입니다. look 2형식 동사가 쓰이고 strict 보어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strict, 엄격해 보였다 해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형용사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부사 안 돼요. 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매우 엄격해 보이셨고 and all my new classmates, 나의 모든 새로운 학교 동료들도 아까 학급 친구들도 역시 주어 동사 look도 마찬가지로 2형식 감각동사죠. 어떻게? unfriendly 보어 자리에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여기 ly가 들어갔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라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적인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love가 뭐죠? 사랑이라는 명사죠.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lovely 뭐가 돼요?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friend는 친구죠. 거기다가 ly, 명사에다가 ly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급 친구들이 매우 불친절해 보였어. 안 친절해 보였어요. Even worse. 여기 한 번만 형광펜 쳐주실래요? 자, 지금 좀 상황을 보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그래도 걱정되는데 늦잠 자. 선생님 무서워 보여. 친구들도 되게 unfriendly, 불친절해 보여. 한마디로 좀 싸가지 없어 보여. 이런 거예요. 이미 상황이 어떻죠? 이미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심각하게 라는 표현인 거죠. Even worse, 심지어 더 심각하게. 훨씬 더 나쁜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표현 한 번만 적어볼게요. 여기 빈칸 뚫고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물어볼 수 있어서 제가 형광펜 처리해놨는데 꼭 본문이랑 똑같이 even worse가 아니라 같은 표현 뭐 to make matter worse 이렇게 같은 표현 쓸 수 있어요. 한국말로는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 bought wrong textbook.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왔답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죠?
And 그래서 그리고 I could not concentrate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In class 수업에.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죠. I had not slept enough. 내가 충분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had PP 대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집중을 하지 못한 건 기준이 되는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보다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잠을 못잔 거니까 대과거로 had PP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여기 앞에 나온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이라 had PP. hadn't not slept enough. 충분히 자지 못해서 수업에 집중도 안 됐대요.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첫날 수업의 주인공의 첫날 학교 모습을 조금 살펴봤어요. 이제 본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Why was the writer late? 왜 늦었어요? 왜 늦었죠? 늦게 일어나서요. Because he got late. 근데 왜 늦게 일어났냐? Due to talking on the phone, 전화 통화했거든요. With friends, 친구들과 late night before, 전날 밤 늦게까지, 그쵸? How did you feel the day before you start high school? 이거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이 학교 등원하기 전날 밤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이 글에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nervous. worried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excited 뭐 흥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요 예시 답안이에요. 꼭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땠는지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학교 가기 고등학교 가기 첫날 밤 어떠셨는지 예시 답안으로 한번 적어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날부터 조금 꼬였는데 계속해서 보면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이제 학교의 그 하루의 마지막이에요. 그 하루의 끝에 the homeroom teacher, 학교 담임 선생님이 assigned, 배정하다라는 뜻이죠. 배정해 주었습니다. Each of us, 우리 모두, 우리 각각에게, 간접 목적으로 뭐뭐에게 해석해 주시고, a locker, 사물함을 직접 목적어죠. I got locker number 13. 내가 사물함 번호 13번을 배정받았어요. 그 짝 선생님들이 이렇게 임의로 부여해 주는데 13번 받았대요. 근데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 심지어 배정받은 사물함 번호조차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항상 이 숫자가 싫었어요. 라고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죠. My high school life,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would be not easy. 쉽지 않겠다라고요. 자, 여기 한 번만 봐주시면 I thought 주어 동사가 있고 또 my high school life 주어 동사가 would be 이렇게 would not be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비동사에다가. 자, 이렇게 있으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 개라 말이죠. 자, 주어 동사가 두 개면 우린 누가 필요하냐? 당연히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로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 접속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생략된 거예요. 근데 영어에 사실은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생략된 거냐면 이러한 경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것입니다. 접속사 대시하는 역할은 뭐냐면 접속사 대부터 뒤에 완전한 절, 주어, 동사 있는 절까지를 묶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 명사 역할.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 안에서 이 덩어리가, 대시 아니라 이 덩어리가 바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명사가 원래 하는 역할인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장 구조에선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 대부터 문장 끝까지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대슬. 그래서 네, 고등학교 삶이 would not be easy,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에서 접속사 대시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생략되어도 해석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hen I opened the locker, 내가 사물함을 열었을 때, I found a small notebook. 내가 작은 노트북 하나 발견했어요. With a word written.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분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를 한번 알아볼 건데, 다시 옮겨 적어보면 이런 경우죠.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분사가 왔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 형용사가 올 때도 있고요. 전치사구가 올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 다 수식하는 수식어구들이 이렇게 와줍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with 부대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대 상황이 뭐죠, 여러분? 뭐, 군 부대인가요? 갑자기 영어하다 말고? 아니에요. 이때 부대는 그러한 부대가 아니라 부대 상황이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부차적이지만 동시에 어떤 행동에 덧붙여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을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주실 때는 부대 상황이니까 뭐뭐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또는 뭐뭐 한 채로. 제가 말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 동시에. 또는 서 있는 채로 말을 하고 있죠? 서 있음과 말하는 걸 동시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예요.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처럼 구는 거예요.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with 부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몇몇 말들이 쓴 채로예요. 쓰여진 채로예요. 쓰여진 채로. 둘의 관계가 뭐니까? 수동이니까.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잠시만요. 네, 수동이니까 어떤 분사? 과거 분사를 써주셔야 되겠죠? 말이 쓴게 아니라 말은 쓰여진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해준 거 별표 치고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with 부대 상황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말들이 쓰여진 채로라고 해주시고, on the cover, cover 하면 표지죠?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to unknown freshman. unknown, 알지 못하는 freshman. 신입생에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I felt curious. 나는 curious, 호기심을 느꼈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감각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보어 올게요. And 그래서 open 열었습니다. 네, 동사가 여기 하나, and로 연결해서 두 개. 이렇게 open the notebook. 그래서 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트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봅시다. 자, hello, 안녕. 노트북에 이렇게 써 있어요.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네, 이때 이 must는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강한 추측을 나타내죠. 줄여서 제가 강추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너는 긴장되고 걱정됨에 틀림없다. 오, 완전 딱 맞췄네요. 아까 주인공의 그 감정이 긴장되고 걱정됐었잖아요.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자, how 의문사이고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간접 의문문이랑 이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썼었죠,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어순이, 의문사. 다음에 평서문 어순 그대로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고, 무슨 역할? 명사 역할하는 절, 명사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어에서 여러분 보고 조금 줄여 쓰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줄여 쓰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절을 주어 동사가 없는 구로 바꾸게 합니다. 역할은 동일하게 명사 역할에서 다시 말하면 명사구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의문사가 들어가서 명사 역할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의문사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의문사. 그리고 주어는 지울게요. 주어를 아무렇게나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느냐?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하면 사실은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를 갖다 바꾼 거예요. 같은 말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how to survive 하면 똑같이 어떻게 살아남을지이고 하는 역할 역시 명사 역할이에요. 다만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이 아니라 명사 구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온거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 how to 부정사를 다시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 절로 바꾸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의문상 그대로 저걸 바꿨으면 how. 자, 주어 누굴까요? 누가 살아남아야 되죠?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 You. You. 자, 그러면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동사는 이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should surviv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다시 바꿔 쓰실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첫 해를 고등학교에서의 첫 해를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서요. Right? 맞지? 너 그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exactly how I felt. 다시 한번 의문사 how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네요. 그래서 how부터 어디까지? 여기 쉼표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하는 역할은 간접 의문문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대시 주어 동사가 is, 이 is의 보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how I felt,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입니다. On my first day, 내첫 번째 날에.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선배인가 봐요. 자기도 고등학교 1학년 첫 시간에 느낀 거 나서 이렇게 잘 아는 거죠. So I made this.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 이것이 뭐예요? 노트북이죠. As my final term project. Final term이라고 하면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프로젝트로 in English class, 영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영어 마지막 수행평가 같은 걸로 이 노트를 만든 거예요. I hope 나는 바래요. It will help.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help라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어순으로 오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돕다죠. 시험에서 포인트, 출제 포인트, 어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쓸 건지 물어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help는 일반 정사와 마찬가지로 투부 정사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help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to를 빼고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와도 되고, 두 번째, 동사 원형 와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왔네요. 그래서 당신이, 네가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를. 그래서 네가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make the most of인데요. 요거 수거 표현 기억해 주십시오. make the most of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고등학교 애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돕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우리의 주인공이 발견한 secret mentor예요. 우리 사물함 속에 들어있었던 노트북에 작년 선배인 것 같아요. 선배가 과제로 1학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노트북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 확인 문제 풀어보면 choose what can be inferred. infer는 추론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추측이랑은 달라요. 근거가 있게 추측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부터 읽어보시면 the writer 작가는요, 다시 말해 주인공은 will like the number 13. 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아니, 아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the writer knows 작가는 압니다. who wrote the notebook 누가 노트북을 썼는지 그 누가 공책을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물론 선배가 썼을 거다 정도는 알수 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C에 there will be some tips 약간의 팁들이 있을 거다 그 공책에는. 그쵸.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나는 이걸 썼어. 왜냐면, 네가 다음 해를 잘 최대한 보내도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이걸 썼다라는 말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었다. 필요한 조언들을 적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답은 C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은, top four tips 네 가지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첫 번째 조언부터 볼게요.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라. If you do,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자, if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여기 do가 쓰였는데 이때 do를 뭐라 그러냐면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큰 동사가 아니에요. 이때 대는 대신할 대예요. 그래서 대신하는 동사예요. 뭘 대신해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 대신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get enough sleep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꿨으면 if you get enough sleep이 됩니다. 당신이 잠을 잘 잔다면, 충분한 잠을 잔다면 you can stay fully awake. 여기도 봐주십시오. can stay. stay도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어 자리에 awake, 깨어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와준 거죠. 당신은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and 병렬이에요. 누구랑 병렬이냐면 여기 있던 stay랑 병렬로 동사가 나란히 왔네요. and concentrate. 그리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잘, in class, 수업 시간에. 그쵸? 아까 주인공도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잠을 자야 해요. 두 번째, learn to say no. no라고 얘기하는 걸 배우세요. 라고 했어요. Sometimes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이때 things는요, 사물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들이 will keep 동사 나오고 목적어 you 다음에 from ing가 왔습니다. 요 표현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kee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from ing 동명사 적어줍니다. 이때 keep 말고도 다양한 동사들이 이러한 형태로 쓰이는데 뭐냐면 stop 또는 prevent,
또는 hinder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이 오면 해석이 목적어가 필리리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니까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들이 당신이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On your study, 당신의 학습에. But you have to learn,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To say no, no라고 얘기하는 것을요. To them, 그것들에게. To be a successful student,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야자도 하고 그쵸?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집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컸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이 늘어나요. 그러면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맨날 친구가 야 게임하자. 야 오늘 어디 잠깐 놀러가자. 야자 땡땡이 치고 놀자. 학원 땡땡이 치고 놀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에 비해 오히려 고등학교 때 가면 그 말에 더 쉽게 휘둘리고 친구들이랑 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오히려 공부를 중학교 때보다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잘 새겨들어주세요. 특히 두 번째 거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아, 세 번째 것도 근데 사실은, 아, 네, 중요해요. 예, 네, 새겨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Ask question. 질문을 하세요.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해내고, 내가 뭐는 알고, 뭐는 모르지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영어가 늡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세요, 영어에도. 그럼 볼게요. Ask question, 질문을 하세요. Confucius, 공자예요. 공자가 once said, 한때 말했습니다. The man, 사람은, 이때 꼭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요. Who, 가로 열어주세요. Who, 뒤에 동사만 있는 걸로 보아. 주어는 없잖아요. 왜 그런 거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다라는 건 Who가 주어 역할까지 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후부터 가로 열어서 예, 동사 앞까지 가로 닫아주셔서 맨을 꾸며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an,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i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is, 수일치, 동사 잘 써주시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수일치 잘 해줘야 되는 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온 동사입니다. 역시 수일치를 선행사에다 해야 해요. 그래서 역시 the man에다가 수일치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동사의 수일치 확인해 주시고 문장 구조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고 가운데를 가로로 묶어서 관계대명사 절이 man을 꾸며주는 거죠. 질문을 하는 사람은 is a fool, 바보예요. For a minute, 1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 좋아. 대체 동사란 뭐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부끄러워서 질문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크크크, 쟤 바본가 봐. 동사도 몰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쵸? 그거 1분이라는 거예요. 1분이에요. But the man. 사람은 어떤 사람?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 후고 수일치 해줘야 되니까 does 확인해주세요. 3인칭 단수라서 es 붙입니다. Who does not ask?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is a fool, 바보입니다. For life, 평생 동안이요. 됐어요? 아 그냥 쌤 동사가 뭐예요? 3인칭 단수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그때 물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몇몇 친구들이 비웃을 수 있어. 헐, 쟨 저것도 몰라. 이렇게요. 그거 한순간 진짜 1분이고요. 만약에 헐 저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본인도 정확하게 몰랐던 그러면서도 질문을 안 했던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평생 동안 바보예요. 평생 동안 그게 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꼭 질문 많이 하십시오.
해서 질문해라라고 했고요. 자신이 주고 싶은 조언이 질문하라인데요. 그냥 제가 질문하라라고 하면 뭔가 제 주장에 힘이 안 실려요. 그래서 주장에 힘을 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공자가 말하기에 뭔가 있어 보이고 유명한 성인이시잖아요. 그쵸? 엄청난 분이 말한 말. 이기 때문에 뭔가 제 주장에 신빙성이 실려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오기도 합니다. 다음, remain humble. humble은 겸손한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remain도 마찬가지로 이형식 동사예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 and 병렬 구조로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에 형용사. 그래서 보어가 두개 쓰인 겁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라. when 뭐뭐 할때 접속사죠. someone give 줄때 너에게 간접 목적어 충고를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충고를 줄때 listen to it. 그것을 귀 기울여 드려라라는 거예요. Listen to는요, 그냥 듣다라기보다는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들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라 and follow it.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라. 따라서 맞춰서 해라. If 만약 뭐뭐라면 접속사죠. It makes sense. 이때 이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조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분한 잠을 자라. 두 번째는요, 거절할 줄 알아라.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say no라는 건 결국엔 거절을 하라는 말인 거죠. 예, 그래서 거절하다라는 동사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learn to decline, 거절하다가 될수 있겠죠. 또는 뭐, reject, 마찬가지로 거절하다예요. 그래서 no, 안 되는 건안 된다.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해라. 네 번째는 겸손해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새겨들어라. 이렇게 총네 가지의 팁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노트에 쓰여져 있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Show your true color. 당신의 진정한 색을 보여줘라 랍니다. 진짜로 내 피부색이 무슨 색인지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서 When I started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I was caught up. 원래 catch up이라고 하면 사로잡다라는 건데 BPP 수동으로 쓰여서 사로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디 어디에 푹 빠져 있다, 어디 어디에 몰두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In popularity contest, 인기 대회, 그러니까 인기 경쟁이에요. 그래서 I often spent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와요. 네, 여기서는 money, pocket money 하면 용돈이죠. 그래서 다음에 ing 동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ing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spent라면 사용하다고요. waste를 하면 낭비하다가 되겠죠.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오고, 이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입니다. 해석해볼게요. 그래서 I often spend all my pocket money. 나는 모든 내 용돈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Buying snack. 간식을 사는데. 그래서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For my classmates. 내 학급 동료들, 반 친구들을 위해서. 왜 샀는지 알겠죠, 여러분? 간식 쏘고, 야, 내가 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인기 얻는 거예요. 다음에,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인데요. 여기 이렇게 to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뒤를 항상 봐주셔야 돼요. 뒤가 어떤지.
뒤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한 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여러분 to 부정사 무슨 용법일까 맨날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고민 덜어드릴게요.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에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헐, 선생님 항상요? 맨날요? 믿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네, 약 99%, 다시 말해 거의 다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선생님, 안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네, 한1% 정도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아니라 조건, 만약 뭐뭐라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흔치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하시냐면 목적이니까 일단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보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땐 조건으로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정말로 이건 정말 이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오고 주어 동사로 시작할 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똑같이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왔지만 뒤에 문장 구조를 봤더니 뒤에 동사만 있다 라고 하면 이때는 경우가 달라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주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때 콤마가 웬만하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예요. 지금은 어떤 경우로 해석할 거예요? 주어 동사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ake friend. make friend. 친구를 사귀다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with the cool kid. 멋진 아이들. 흔히 말한 좀잘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다. 그런 친구들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I often act. 나는 종종 행동했습니다. As if I were.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 좀 쳐주세요. 네. As if 가정법입니다. 네. As if 가정법은 뭐 서술형이라든지 어법적으로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칠판 좀 지우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As if 가정법 살펴볼게요. As if는요, as if 자체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뜻은 만약,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라서 앞에 주어 동사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 이렇게 올 겁니다. 근데 as if 가정법일 때는요,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포인트예요.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완료, head PP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완료, 둘다 가능해요. 자, 근데 과거로 썼을 때랑 과거 완료랑 썼을 때랑 당연히 다르겠죠? 뭐가 다르냐면 기준이 있어요. 누가 기준이냐면 여기 있는 이 동사. 다시 말해, 이 주절의 동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 동사가 기준으로 저 동사보다, 동사와 같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면 가정법 과거로 과거 동사를 적어줍니다. 근데 저 동사보다,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에, 다시 말해 더 옛날에 발생한 일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 완료 head PP를 적어줍니다. 되셨나요? 예, 이게 바로 as if 가정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 뭐죠?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반대라는 것첫 번째로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시제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주절의 동사가 기준이라서 저 동사와 같은 시점에 쓰이면 과거를, 제보다 이전에 쓰이면 과거 완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보죠.
나는 종종 행동했습니다. As if I were. 아, 과거를 썼어요, 과거를. 그럼 앞에 있는 동사,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점이라는 거야.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군데요? 과거네요, 시제가.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과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행동했습니다. 과거에 마치 I were kind of person. 내가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자, 근데 여러분,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가로 열고, in fact, 근데 사실요. 사실, I, 나는, 시제가 뭐죠? 과거 썼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 과거와 같은 시제, 과거로 쓸게요. was. 사실의 반대니까 not을 붙여줘야 되겠죠? I wasn't the kind of person.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wasn't 과거면서 사실의 반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in fact. 사실은 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제가 다시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직설법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되셨죠? 사실 그대로, 사실의 반대로 가정. 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래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they wanted me. To be, 내가 되기를 바랬던이 되겠네요. 사실은 목적격이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필요한 보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복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낯설시죠? 그냥 목적격이랑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목적격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보어 역할을 대신해서 복격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진짜 나가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이 내가 야, 너는 되게 멋진 애였으면 좋겠어. 넌 과자 좀잘 사주는 애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애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I was afraid. 나는 두려웠습니다. To show my true self. 진짜 나를 보여주는. 자, 근데 여러분,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색깔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나는 뭘 두려워했죠?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However, 역시 체크해 주세요. 연결사 체크하겠습니다. 네, 내용에 반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앞에는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진짜 내가 아닌 나를 살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바뀔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 However, 문장 삽입, 문장 순서, 그리고 연결사 문제까지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It did no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take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it, take, 시간. 긴 시간, long이 대신 왔고요.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To learn. 알게 되는데, 배우는데. That all the effort, 모든 노력들이 was useless, 쓸모없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that은 접속사 되시죠? 명사절 이끌어요. 그래서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력들이 쓸모없었다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When I was in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for 2 weeks, 2주 동안 구체적으로 왜 언제 쓸모없게 느껴졌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Not one of the kids, 아이들 중단한 명도 I had tried to impress. 여기 봐주시면 자, one of the kids 얘가 주어예요. 그쵸? 왜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주어가 나오죠?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는 여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얘가 문장의 주어, 그다음에 동사는 visited, 목적어 me이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가로로 묶어다가 keys를 꾸며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느냐? 주어, 동사는 있고, impress에 목적은 없네요. 그래서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물론 that을 써도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I had tried. 네, 대과거예요. 지금 안온 것보다 더 예전에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인상 깊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들 중한 명이 한 명도 visited me, 나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간식도 사주고 야 나랑 놀자 하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굴려고 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다음에 To my surprise.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to 다음에 소유격이 나와요. 소유격, once 이렇게 적을게요. 다음에 감정명사가 나오면, 요 once, 요 사람이, 소유격으로 썼던 사람이, 빌리 하게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to my surprise 하면은,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놀랍게도 two quiet boy 두 명의 조용한 소년이 I had barely talked 역시 또 가로로 묶어볼게요. 얘가 주어잖아요.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동사가 아니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 came이 이 문장의 진짜 주절의 동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 거고요. 얘는 가로로 묶어서 boy를 꾸며주는 거고, 요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아까 했던 요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명의 조용한 소년, 어떤 소년? I had barely talked to. barely도 아까 봤었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준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내가 얘기한 적 없는 소년들이 came, 왔고, and 동사 하나 더요. cheer me up.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동사 came and cheered.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실 부분은 뭐냐면, 여기 전치사 to가 꼭 필요해요. 그 아이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절대 빼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문장의 주어 boys. 동사 came and cheered 이고요. 가로로 묶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채 boys를 꾸며주고 있다. 되셨죠?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네, 교훈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훈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교훈이 나올 텐데 그 교훈이 바로 우리의 주제이거든요. 주제, 요지,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형광펜입니다. 밑줄 긋고 주제와 빈칸 문제에 대비하십시오. pretend to 부정사하면 뭐뭐인 척하다이죠.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다른 누구인 척하는 것이 되겠네요. 다른 누구인 척하는 것이고요. 주어가 누구냐면 요 pretending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요 does.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항상 잠시만요. 동명사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 당연히 단수로 더즈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수일치 기억해 주시고요. 또 do no good, do good 하면은 도움이 된다, 쓸모가 있다라는 뜻인데 no good이라고 했으니까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인 척하는 것은 당신에게 쓸모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네, 두 번째 우리 그 노트북 그 노트에 있었던 공책에 있었던 조언 살펴봤고요.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마지막 이시 가주어고요. 동사 포어. 다음에 진주어가 to부터 문장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it is better 더 좋다 to be yourself 네 스스로가 되는 것 and show your true color 그리고 진정한 너의 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형광펜 쳐주시고 우리 글의 주제 앞에 나왔던 부분이랑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다시 패러프레이즈해서 써놓은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조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확인 체크해 볼게요. Showing your true color, 진정한 너의 색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means, 의미합니다.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 First,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howing true, your true color,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했고, 이거랑 완전히 얘는 반대되는 거죠?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진정한 너인 척 해라. 라고 이 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언은, 진짜 너가 되어라.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노트에 적혀 있던 세 번째 조언은, get involved. 관여해라. 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High school is more than just schoolwork. More than 하면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단지 학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게 있다라는 거죠. So find your interest. 당신의 관심사를 찾으세요. And pursue them.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세요. 이때 them은 interest를 가리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이죠. By joining school club, 학교 클럽, 학교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Join school club. 관심사를 찾아서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라라는 게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 this offer.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앞에.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 offers many benefits. 많은 이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봐주실 게 이렇게 많은 이점을 준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많은 이점 소개 안 하고 이점 딱 하나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점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는 이 앞에 나왔던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의 이점에 대한 내용을 쭈루루루루루 나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미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학교 동아리 가입하는 것의 이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물어보시면 돼요. 학교 동아리 가입하는 것의 이점. 그 다음부터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연결사 확인해 주시고요. 요 문단에서는요. 연결사라든지 순서를 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연결사 문제 당연히 대비해 주셔야 되고 글의 순서, 문장 순서 배열하는 문제까지 같이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삼아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이점 중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첫 번째 이점 볼게요. Club activity, 동아리 활동은요, can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relieve, 덜어줄 수 있습니다. From school, 학교, 학업으로부터요. 그쵸? 맨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로 뭐 영화 감상 동아리 하면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좀 덜어들지겠죠? 또, 그 다음. 여기다 여러분 형광펜 쳐주십시오. 연결사, also입니다. 자, also. 자, 한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예를 들 때는 또한이라고 두 번째 나온다라고 힌트가 되니까 요 힌트가 되는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서 배열하는 거지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요, 지문도 많아지고 범위도 많아져서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달달 외워서는 점수 안 나와요. 이렇게 힌트가 되는 부분 제가 짚어드렸죠. 기억하시고, 논리적으로 순서 배열해 주십시오.
So they also help you meet. 아까 help 봤었죠? 목적어 you,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쓸수 있습니다. So meet 해도 되고요. 아니면 to meet 해도 됩니다. So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후부터 바로 열어줄게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앞에 있는 선행사 people 꾸며주고 있습니다. Who share the same interest? 같은 관심사를 가지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And, 그리고 make it easier. make 다음에 동사. 목적어인 목적격 보호 easier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뭐냐? 이때의 to 부정사는 사실은 앞에 있던 it은 가짜, 가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인 거죠. 네, 진목적어가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가짜 is을 세워놓고 뒤에 진짜 투부정사는 뒤로 빼준 것입니다. So make it easier. 쉽게 한다. To become friends with them.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그래서 나와 관심사가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걸 쉽게 해준다라는 게두 번째 장점이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은 학교 동아리 가입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고, 이게 바로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장점, benefit에 동의어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장점이니까 advantage. 다음에 merit. 정도가 있고요. 뭐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강점, strength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들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장점 또 볼게요. 자, 세 번째 장점이 나오기 전에 역시 연결사 넣어 주셔야 됩니다. Moreover 연결사 넣어서 세 번째 장점입니다. 네, 볼게요. Some of these new friends, 이러한 새로운 친구들 중 몇몇은 maybe student,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From upper grade, upper, 윗학년, 다시 말해 선배들일 수도 있어요. Who, 누군지 꾸며줍시다. 이때 who 나와져 있는데요. 선행사가 누군가요? Who can tell you?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당신에게 말해주는 학년이에요. 당신에게 말해줄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말해주는 거지, 학년이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행사는 students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쓰이고, 동사 can tell you입니다. 사형식 텔이기 때문에 너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아까 했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가 명사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So how to deal with classes? Deal with 하면 다루다라는 수거예요. 어떻게 수업과 and teacher 선생님들을 다루는지.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선생님은 이래.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잘 염두해도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 can could instantly learn tip. 바로 팁, 조언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that took them a year. 그들에게 1년이 걸릴 to learn 배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take 다음에 시간 to 부정사 이렇게 오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인데 그 앞에 시간 앞에 이렇게 사람이 올수 있어서 누구누구 가 to 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러분 누가 먼저라는 거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인 거 어순 배열 조금 잘해 주시고요. 얘는 사실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took 시간 먼저 쓸게요. a year. 그 다음에 사람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them.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툭 쓰고 시간
그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로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to부 정사 이렇게도 쓸수 있다. 같은 표현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참여해라, 관여해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는 글의 순서, 연결사 문제 염두해 주시고, 예, 이 사람은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으니까 세 가지 이유가 뭔지도 내용 일치 문제로 세부 내용 파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노트의 마지막에 있는 조언은 시예요. A poem for you. 너를 위한 시라고 해서 시로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here is a poem.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here은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is가 동사, a poem이 주어입니다. 여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지 that부터 가로 열어서 꾸며줄게요. 관계대명사죠? I would like to share. 공유하고 싶은. With you. 너와 함께. I hope. 나는 바랍니다. 나는 바랍니다. You keep. 당신이 이 메시지를 keep in mind 하면 명심하다이죠. 명심하기를. 그렇죠? 이렇게 주어동사 있으면 요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High school, 고등학교는 happens only once. 오직 한 번만 발생합니다. 저 고등학교는 일생에 한 번뿐이죠. So try to stay positive. Stay,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And, 명령문이죠. Try, 노력해라. And make most of it. 최대한 활용하다. 아까도 살펴본 수거 표현입니다.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나, 두 개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겁니다. Good luck. 행운을 빌게.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좀 잘해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를 좀 읽어볼게요. Life is like a piece of art. 삶은 예술의 한 작품 같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Follow your heart. 너의 심장을 따라. 다시 말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follow your heart. 무슨 의미인지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Choose your paint and brush. 너의 페인트랑 너의 붓을 선택해. Take your time. 시간을 갖고 avoid rush. 막 돌진하는 것, 막 급해서 하는 것을 피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예술에 비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하래요? 페인트랑 브러쉬를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마치 삶이 이런 거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As I closed the notebook, 노트북을 닫으면서 I felt warm and confident. 다시 한번 이 형식 감각동사죠. 보어 자리에 warm 형용사. And confident, 자신감 넘치는 역시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나는 따뜻함과 자신감이 넘침을 느꼈습니다. Thank you, 감사해요. 이때 you가 누구예요? My secret mentor, 내 비밀 멘토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노트북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로서 조언 주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What are the benefits? 이익이 뭡니까? 이점이 뭡니까? Joining a club.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이라고 했고,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동아리 가입의 이점. 아까 1번, 2번, 3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언을 얻을 수 있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 여러분. 요세 가지 순서 배열하실 때 연결사, for example, 그다음에 also, moreover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해서 순서 배열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what is the message of poem? 시의 메시지가 뭐니에요? 뭐 하라는 거죠? Try to live your life. 너의 삶을 살아라. As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그치, 아까 몰랐죠?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시에서는 follow your heart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do not hurry. 서두르지 말아라. 아까 rush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Take time, 시간을 충분히 써라 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do not hurry, do not rush, take time, 시간을 가져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교과서 본문 살펴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supplementary reading, 보충 reading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Mentors Become a Mento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멘토가 멘토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How? 어떻게 the word mentor, 멘토라는 단어가 has come to refer, 언급하게 되었는지 a person, 사람을이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에 간접 의문문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이 no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멘토가 refer to 하면 언급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언급하게 되었는지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후 관계 대명사 이죠. 뒤에 주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그래서 후부터 가로 열어서 문장 끝까지 가로 닫고 앞에 있는 선행사 person을 꾸며주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꾸며주는 거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요 동사의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수일치? 선행사에다 수일치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person, 3인칭 단수여서 우리 s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who gives a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주다라는 동사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먼저 왔네요. 더 젊거나 덜 경험 있는 사람에게 직접 목적어 help or an advice. 도움과 충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더 어리고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충고를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는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The word, 그 단어, 그러니까 멘토라는 단어는 originated, 기원했습니다. 기원합니다. From Homer's Odyssey.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신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부터 오디세이에서 기원합니다. 오디세우스. 예, 요 사람은요, 컴마 동격으로 누군지 설명해줘요. The king of Ithaca. 이타카의 왕인입니다. Had to leave. 떠나야만 했습니다. Home. 집을요.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In the Trojan War, 요 Trojan War라고 하면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Before he left,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이 오디세우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He asked, 그는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다. An old, wise, trusted friend. 이게 되겠네요. 나이 있고 현명하고 신뢰받는 친구에게요. 그래서 ask는요, 이렇게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ask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으로 쓰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당연히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to부 정사로 적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해석은 묻다가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요청하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청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이 있고 현명하고 받는 거니까 과거분사 썼어요. 받는 친구, 다시 말해 컴마 동격,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가 to take care of his son, 그의 아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들 이름, 컴마, 동격으로 텔레마커스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오디세우스 왕이 멘토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선 이름으로 쓰였어요. 이름을 가진 자신의 친구한테 자신의 아들을 맡겨놓고 전쟁에 출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while King Odysseus was away, 그래서 King Odysseus가 떨어져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 있는 동안 멘토, 사람 이름이죠. Mentor was a friend. 멘토는 친구이자 and a teacher, 선생님이었습니다. To Telemachus, 그 아들인 텔레마커스에게요. 그러므로 연결사 봐주시고 텔레마커스는요, grew up, 자랐습니다. To be a fine young man, 좋은 젊은 남성으로요. 이렇게 자라다와 같은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고도 우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죠? 이런 동사를 무의지 동사라고 해요. 무의지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이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랐다. 그래서 자라서 훌륭한 젊은 남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After the war, 전쟁 후에 킹 오디세우스는 tried to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But, 그러나 he was forced인데요. 그는 강요 받은 거예요. 수동태인 거죠. 네. To wander, 더 방황할 것을, 그러니까 더 방랑할 것을 강요 받았습니다. For year, 수년 동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force라는 동사도 일반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이죠. 그러면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쓰는 이렇게 오형식으로 자주 쓰이는데 이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떻게 써야 되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to 부정사의 형태로 적어줘야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수동태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였던 아이가 어디로 와요? 주어 자리에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수동태로 be forced, 강요받았다 적어주시고 문제는 뭐죠? 여기 있던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어떻게 써줘야 돼요? 투부정사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요받았습니다. 방랑할 것을, 그러니까 더 전쟁에 있을 것을 for year,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집에 바로 못 돌아오도록 강요받았어요. 아테나는요,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Goddess of war, 전쟁의 신인 아테나가 assume, 가정했습니다. The form of mentor, 멘토의 형태를요. And appear to Telemachus, 그리고 텔레마커스에게 나타났습니다. She performed, 그녀가 역할을 했습니다. The same role, 같은 역할을요. As mentor, 멘토로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멘토, 그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사람 이름, 멘토인 것처럼 아테네 여신이 분장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타난 다음에 그녀가, 아테네가 마치 자기가 멘토인 것처럼 멘토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With the help of Athena, 아테나의 도움을 가지고 Telemachus was able to protect, be able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 다시 말하면 can이죠. 그래서 can protect.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를. 자, 그래서 주어가 Telemachus. 목적어도 Telemachus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우리는 목적어에다가 self를 붙이는 제귀대명사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 가리키는 힘은 네, 요때 요 힘은 바로 텔레마커스를 가리키지 오디세우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희가 가리키는 게 오디세우스인지 아님 그의 아들 텔레마커스인지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In times of difficulty, 어려움의 시기에서요. And succeed,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In ing, finding his father, 그의 아빠를 찾는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멘토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나와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맡겼던 사람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테네가 그 멘토의 역할을 정말 멘토처럼 대신해 줌으로써 그냥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멘토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